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만여 명의 행진이 시작됩니다. 동성애를 저지하는 25개국의 국기를 들고 그 나라의 소중한 역사가 담긴 전통의상을 차려입으며 행렬에 동참합니다. 기독교인들과 시민단체, 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행렬은 참된 가정관을 일깨우고자 동성애를 저지하며 나아갑니다. 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만들어진 가정과 그로부터 잉태될 생명의 소중함을 외칩니다. 통성 그 가정이 아닌 예, 정상적인 아빠 엄마가 있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예, 되어야 되고요. 네, 동성애는 좀 제다라는 부분을 이제 가정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.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소강석 대표회장은 동성애자를 품고 사랑해야 하나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반드시 일깨워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동성애자는 우리 모두가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. 그러나 그들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. 서울 글로벌 컨벤션 패밀리의 일환인 이번 축제를 통해 한동협과 25개의 나라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연대로 동성애 공격으로부터 소중한 가정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.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.